지금 그 언론에 따라서 약간씩 뭐 한일중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한중일이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사입니다. 본문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순서로 쓰고 또 제목은 한일중이라고 써놨어요. 한일중하고 한중일을 막 섞었습니다. 눈치 보는 거죠. 그냥 한중일로 쓰면 됩니다. 한중일로. 근데 어제 이 공동선언 비핵화, 이 비핵화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비핵화라는 말이 빠져서 아마 중국이 끝까지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빠졌어요.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빠졌습니다. 이 대만에 대해서도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 안 된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더라도 강제로 일방적으로 형상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그 국토의 형상, 어떻든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시도는 용납 안 된다고 문장이 포함되려고 하다가 그것도 중국이 반발해가지고 삭제됐습니다. 중국 실제로 반발했는지 아니면은 적당히 눈치 보다가 삭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의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아시아 태평양의 이 관할 구역 안에서 대만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대만 새 총통은 지금 미국에 방문을 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대만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중국에 양보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안 오고 총리가 지금 와 있죠. 리창 중국 국무총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국가의 정상이고 이 사람은 국가의 정상이 아니죠. 두 사람하고 격이 맞지 않죠. 근데 이 사람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 저자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국이 그 중국을 돌리는데 상당히 막 신경을 썼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일중, 한중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잘했다 하고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뭐 달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중국을 홀대하거나 또는 중국을 등한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과도 일정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한중일을 묶으면서 FTA로 간다고 얘기한 것은 저는 아주 잘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FTA로 물꼬를 트다. FTA 협상을 쭉 해가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고 한 것은 아주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연합 같은 경우에는 FTA에 대한 해설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도대체가 이 요즘 이 언론 보도는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 이 시간에 조선일보의 이 기사 보도를 보면 북한의 정찰 위성 기사는 굉장히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만은 한중일이 FTA를 하기로 했다는 문제는 아예 기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기사가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사가 없습니다. 동아일보에도 기사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찰 위성 기사죠. 정작 한중일은 기사가 없습니다. 이 한중일 FTA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서 사실은 급격하게 무역 1조를 넘기고 성장을 해왔죠. 대한민국이 3만 불, 4만 불까지 지금 가까이 올라온 것은 전적으로 무역 자유화 덕분이죠. 중국과 FTA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발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됩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 지렛대가 없지 않거든요. 중국이라는 큰 지렛대가 있습니다. 미국을 가장 잘 다룬 사람은 누구냐? 제가 볼때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을 가장 잘 다룬 사람은 클린턴에게 네 정치를 젊어서 잘 모르지. 내가 정치를 한수 가르쳐 주겠다고 달라들었던 김영삼이 최하의 경우죠. 김영삼 최선이라고 할줄 알았나요? 가장 잘했다고 아, 택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죠. 김영삼. 김영삼은 일본에 대해서도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랬고 미국에 대해서도 클린턴에 대해서 네 정치 몇년안 했잖아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거든요. 대제국의 황제인데요. 말하자면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다루기가 정말 어렵죠.
김영삼 대통령 본인은 정치를 오래 했을지 모르지만 작은 동북아 변방의 조그만 나라고 미국은 세계의 대제국이죠. 절대로 간단치 않죠. 거기 까불었다가 크게 당하게 되죠. 아마 김영삼 정부의 대미 관계가 비교적 좋았더라면 IMF 외환위기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IMF 외환위기도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잘 해나갔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IMF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회주의로 경도되는 걸 일단 막았죠. 김대중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사회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분인데 완전히 틀어막았죠. 그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제가 볼때 미국을 역시 가장 잘 다룬 거는 워낙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군대까지 끌고 왔으니까 맥아더의 목을 잡고 어떻든 한반도 6.25 전쟁에 미국을 끌어오고 세계 16개 국가들을 끌고 왔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등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을 잘 다룬 사람은 저는 노무현으로 봅니다. 노무현으로 볼 때의 그 노무현의 선택이 소위 반미 코드죠. 노무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반미라는 카드를 꺼내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 FTA라고 하는 큰 선물을 준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과 또는 일본과 FTA를 해보자. 우리 상당히 높은 수준 이렇게 또 불렀거든요. FTA를 낮은 수준에서 체결할 수도 있고 높은 수준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중 FTA는 낮은 단계입니다. 한일 간의 FTA 없습니다. 일본의 TPP에 우리가 가입해 있는 거고 일본과 중국은 FTA가 없습니다. 한중일 FTA를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의 정면으로 비토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미국은 야, 이거 무슨 소리야? 기껏해서 달래놨더니 기껏해서 미국과 일본의 말하자면 일미 동맹에 한국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한미일 동맹 체제로 물론 직접 동맹은 아닙니다만 우리하고 일본하고 어떻든 미국을 중심에 놓고 한국과 일본을 동맹 체제로 만들어 놓았더니 무슨 소리야 이게 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도 보면 이 중국 관련 중국 총리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이례적인 정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중국이 과연 이 미국 포위망을 이번에 리창이 와가지고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말하자면 미국의 탑 에이시아 동맹국들은 일본과 한국을 어떻든 이 무역에 관해서 코트로 끌어내렸는데 성공하겠는가 이 말이.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3국 FTA를 보다 높은 수준에 사자고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무슨 콘크리트한 이니셔티브는 없는 거다 하고 지금 이제 미국은 말하자면 굉장히 안심하는 거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고 이제 다독거리는 중입니다. 그 제가 볼때뭐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성공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미국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미국하고 교섭할 수 있는 어떤 기초 또는 레버리지는 하나는 확보해 놔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 근데 한국 언론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어떤 언론도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의 FTA에 대해서 잘했다고 별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이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상당히 그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 봉쇄를 위해서 관세를 아주 100%까지 올리고 나머지도 50%까지 올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고 유럽에 대해서도 야, 유럽도 관세 올리라고 하는데 한국이 야, 일본하고 한국은 중국하고 FTA를 하기로 했어. 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언론도 지금 그 잘한 일을 잘했다고 안 써줘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공중으로 지나가는 날아가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잘했다. 아마 미국이 한중일 FTA 뉴스에 상당히 그 반응할 거다 고쳐는 봅니다. 상당히 반응할 거다 고쳐는 봅니다. 비교적 잘한 거다 이렇게.